시장의 움직임 좀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팀장님, 뭐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라 했는데 오늘도 뭐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대한 어떤 기여도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일부 기업들 위주로만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 부진하죠? 팀장님 보시더라도 많이 부진하죠? 그렇죠. 예전에 네.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거래 대금 네네네. 자체가 지금 수준보다 더 낮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가 이게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그쵸, 네.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다시 꾸준하게 더 늘었는데, 증가하는 네. 2010, 13년도 전까지 한 10조 대 하루 거래량이 하루 거래 대금 자체가 그 정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2013년도, 14년도 이럴 때 박스권 장세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이익 떨어지고 있고 네. 미국 기업 이익만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만 좋았었던 그때 당시 완전 우리나라 박스권이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 유럽 쪽에 유로존 리스크 남유럽 사태 때가 발생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또 줄었었고 그리고 항상 외생변수로 인해서 충격이 컸었네요. 그쵸. 예. 2017년도, 18년도에 다시 한번 10조 대까지 올라가죠. 예, 그때 당시는 뭐다 좋았으니까 나쁘지 않았었고 그런 흐름 등. 그 다음에 기업 이익 자체가 되게 좋아 좋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2018년도에는 가뜩이나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미국 쪽도 법인세 인하하고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 자체가 뭐 우리 2600포인트까지 갔었으니까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 그때 당시가 한 10조 정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졌던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있었던 그 시기들을 다 지나고 나면 2018년도 후반부터 매물이 거래 대금 자체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4조 원 내외의 움직임까지 떨어진 건데 이 수준이면 지난번 남유럽 사태라든지 뭐 이런 때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거래 대금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대외 변수에 따른,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통 그런 때는 자그마한 금액을 가지고도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거래대금 적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이제 2000년 초반 때 이런 때는 이제 선물 시장이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었지만 지금 요즘 시장에서는 선물 가지고 현물은 계속 사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가지고 확 밀었다가 다시 총상환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달 이후에 지난달 이제 6월달 이후에 그 선물 옵션 만기일날 이후에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 쌓아놓은 거 있들 있잖아요. 선물이라든지 풋옵션이라든지 콜옵션을 가지고 쌓아놓은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더 밀려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들한테 가장 큰 수익.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아요. 지금 현재 그 사이에는 지금 단기 매매하는 거고, 상황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렇죠. 단타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쪽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틀렸죠. 네, 외국인들의 선물을 그냥 한꺼번에 한 30분 만에 5천 계약을 때려버리는데 뭐 힘이 없죠. 그렇게 돼버리면 가뜩이나 이제 거래도 이런 없는데 상황이고 말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뭐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주 FMC 그다음에 그 다음 주 8월 8일 날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8월 29일 날 네. MSCI 신흥지수 편입 그게 좀 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좀 만약에 하락할 때는 조정의 원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지난 예. 네. 5월 달에 비해서 이번 8월 달에 그 편입하는 그 규모 자체는 한 75%. 이게 좀 줄어요. 아, 네, 그때보다는? 4분의 3으로 네. 주는데 그때 5월 달에 빗자리 거래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조 9천억 정도. 이게 거의 2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반절 정도가 그 5월 20, 그때 5월 28일인가 29일에 이 시가 있는데 그 전에 한 4거래일 정도 안에 그 반절이 나와요. 나온 건가요? 네, 네. 한 4천억, 아니 8, 네. 1조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좀 대다수가 당일에 좀 나왔죠. 근데 영향력은 없어요. 하루, 근데 거래 대금 자체가 그때 당시에 좀 됐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납니다. 영향력이 없죠. 거, 예. 자, 그러면 만약에 그 8월 달까지도 지금 현재 수준 3조, 4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래 대금이라면 그 정도 규모 가지고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끝나고 나서 그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뭐 요긴의 그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물량 같은 경우는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죠. 네. 예, 그런 것들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래량은 그 주가의 그림자돼서 이게 어느 정도 흐름이 같이 의미 있게 나오면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데, 우리가 지금 원체 거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 여부도 중요하다는 점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